여러분, 뉴욕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? 저는 뉴욕 했을 때요, 막연히 바로 떠오른 게 바로 브로드웨이 뮤지컬 생각났었거든요. 전 세계 관광객이 한 번쯤은 꼭 방문한다는 곳이 이 바로 브로드웨이 뮤지컬, 그 브로드웨이인데요. 런던의 웨스트엔드와 더불어서 세계 뮤지컬의 막강 파워를 가지고 있는 이 브로드웨이, 유명 작품들은 물론 또 새롭게 시도되는 생성 공연까지 365일 언제나 화려하게 불을 반짝반짝 거리는 곳이 이 브로드웨이입니다. 그런데 이 팬데믹으로 굉장히 오랫동안 별들을 볼 수가 없었죠. 9월 들어서요, 공연 러시에 돌입하면서 올 가을에는 인기 뮤지컬들을 만날 수 있다는 소식입니다. 먼저 지난달 4일부터 성경에서 영감을 얻은 패스오버 프리뷰 공연을 시작으로 16개월 만에 이 브로드웨이 뮤지컬 공연이 재개됐는데요. 9월부터는요, 그동안 기다렸던 많은 작품들이 대거 찾아올 예정입니다. 일단 9월 2일 그리스 신화 중에서 오르페우스와 에우리디체 이야기를 현대적으로 해석한 하데스타운, 그 다음에 더 나은 삶을 살고 싶은 웨이트리스의 이야기를 담은 웨이트리스, 요게 9월 2일에 이제 열렸고요. 그 다음에 해밀턴, 이건 전 세계적으로 정말 이 뮤지컬은 꼭 봐야 된다. 그리고 암표도 굉장히 비싼, 티켓을 구하기도 힘든 이 해밀턴이 9월 14일에 시작을 합니다. 그 다음에 9.11 테러가 발생했던 2001년, 테러를 당한 미국 영공이 폐쇄돼서 당시 미국행 비행기 38대가 캐나다 작은 마을에 비상착륙을 하게 된 실화를 바탕으로 만든 뮤지컬 Come From Away가 9월 21일에 이제 열리고요. 그리고 뭐 위키드, 시카고 이런 화제 뮤지컬을 비롯해서 디즈니사의 인기 뮤지컬 라이온킹, 알라딘도 찾아오게 됩니다. 라이온킹은 9월 14일 맨하탄 민스코프 극장에서, 그리고 알라딘은 9월 28일 맨하탄 뉴 암스테르담 극장에서 공연을 재개하게 됩니다. 자, 브로드웨이 최고 흥행작 중 하나가 이 라이온킹인데요. 1998년 최고의 뮤지컬 등 6개 부문 토니상 수상을 비롯해서 1999년 최고의 뮤지컬 쇼 앨범 부문 그래미상 등 70여 개 공연 예술상을 수상한 작품이고요. 아카데미상 수상 애니메이션 영화를 원작으로 했죠. 알라딘. 이 알라딘은 2014년 3월 브로드웨이 암스테르담 극장에서 초연을 하고 큰 성공을 거둬서 최대 블록버스터 공연 중 하나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영국의 군주 헨리 8세와 6명의 왕비 이야기를 담은 뮤지컬 6, 그 다음에 연극 이곳이 방인가요? 뭐 치킨, 비스킷, 세계 4대 투자 은행 중에 하나였던 리먼 브라더스를 읽어낸 리먼 가문을 소재로 만든 희곡인 리먼 트릴로지, 뭐 여러 가지 신작들도 개막을 앞두고 있습니다. 자세한 내용은요, 브로드웨이.com을 참조하시면 되고요. 저는 가장 보고 싶었던 이 뮤지컬이 해밀턴인데요. 해밀턴이 작년에 팬데믹 기간에 7월 4일 독립기념일을 맞이해서 디즈니 플러스 채널을 통해서 공개가 된 적이 있습니다. 그래서 한 달 동안 저 정말 해밀턴 원 없이 봤거든요. 이 해밀턴 아직 안 보신 분 계시다면 꼭 추천을 해드리고요. 아직도 그 디즈니 플러스에서 볼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. 린 마뉴엘 미란다 극작가, 그 다음에 뭐 등장인물로는 킹 조지 3세, 아론 버, 뭐 알렉산더 해밀턴 등 그 미국의 역사적인 정치인들의 이야기를 그린 그런 뮤지컬인데요. 굉장히 힙합으로 신나게 재미있게 또 넘버들도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. 아, 빨리 저도 브로드웨이 가서 이 공연들을 직접 보고 싶네요.